네, 지금 가을 삼총사를 만나러 소울의 포구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귀한 친구 만나러 가냐고요? 하하, 글쎄요. 에, 그건 아니고요. 바로 얘네들. 아, 가을의 별미 삼총사를 만나러 가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역은 수레포구, 수레포구역입니다. 일단 큼직한 꽃게부터 만나볼까요? 아, 예, 너무 크네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소래포구 그 전경인데요. 또 하나 여기 거대한 조형물, 그 사랑의 새우타워. 네,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에 또 하나의 명물 소래철교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월곶에서 이곳 소래폭으로 오려면 구멍이 뚫린 철판 위로 건너왔는데요. 아래를 쳐다보면은 아주 무서웠던 생각이 그 기억나고 있고요. 이제 새롭게 건설을 해서 아주 그 좋습니다. 지금은 강화유리로 아래쪽을 볼 수 있게 만들고요. 기차도 지나가는 정감 있는 그런 곳입니다. 1kg에? 네, 1kg에요. 2마리. 몇 마리 나오려나? 예, 한 20개 넘수됐어요. 한 20개 넘수됐네요. 네, 삼총사 중 우선 먼저 전어를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가을 이맘때면 전어가 산란기를 마치고 살이 찌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뼈는 부드러워지고 지방질이 풍부해서 아주 고소합니다. 네, 두 번째 친구인 그 꽃게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봄에는 암게, 가을에는 숙게라고 하는데 이 가을 숙게가 요즘에 그 제철이죠. 아, 요즘에 그 숙게는 달콤하고 달달하고 속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죠. 아, 예, 새우가 성질이 급하네요. 마지막 삼총사 새우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새우들이 아주 싱싱하네요. 아, 예, 장소가 좁아서 막 팔딱팔딱 뛰고. 네, 서해에 있는 그 삼총사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아, 9월 초순부터 홍성 남당항에서부터 그 축제가 이어져 가지고 서천 홍원항 축제, 무창포 축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말까지 안면도 축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우하세요. 새우가 2만 5천원 드려요. 엄마, 새우가 2만 5천원. 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살이 차고 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보자. 새우도 있고 아무데나. 네. 다리는 연장 끓여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만 5천원 하려면. 올락지는 국산이에요. 이건 어떻게? 자잘한 거는 세 마리 2만 원 드려. 자잘한 건 중국산이고 큰 거는 국산이야. 세 마리 2만 원. 조개 하세요, 조개 언니야. 바지락, 꼬막 다 있어. 저는 이게 다 있어요. 공개 차라리 나. 전어는 어떻게 하시는? 가져가시는 거 드시는 거. 가져가는 거. 다섯 마리 많아. 다섯 마리 많아? 여섯 마리. 여섯? 대신 전에 한 마리 더 주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전통 속담은 아니고 마케팅 용어 같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름이? 청어? 네, 청어. 이거. 말이다? 네, 어쨌든 굽는 냄새에 침샘을 자극하네요.
명주라는 건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 동해에서 잡히는 거예요? 네, 동해요. 맛은 어때, 이거? 맛은 산에 부드러워요. 아, 그래? 1kg면 얼마, 몇 마리 나올려? 대략. 아, 그 정도? 예. 네. 맞네, 그럼. 오, 새우. 3kg에 만 원? 예. 고 먹는 거예요, 고 먹는 거. 지금 금방 생물이에요, 생물이란 맛이. 예. 어, 그러면 안 되지. 때는 2만 원이에요. 쭉. 말린 게 맛있더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15,000원씩. 저 잘해드릴게요. 하세요. 죽은 것도 한 마리도 없어요. 얘네들 다 도망갔어요. 킬에 15,000원이요. 만원, 15,000원? 네,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2만원씩요. 네 마리 2만원? 네 마리.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오, 가만히 있어. 한 마리도 가자. 반점이요. 캔가 봐? 예, 반캔 까는 거예요. 만원씩까지 가요. 한 바구니에? 예. 한 3kg 갔어요. 집어 주워 먹어요. 라면 끓일 때 하나씩 넣고 만원씩까지 가야 돼. 한 달한 거야. 15,000원. 물 안 담가 여기서 있는 걸로. 에이스가 이런 것도 15,000원 드릴 거야. 이런 것도 15,000원. 만원! 네, 눈을 잠시 돌려서 그 사랑의 새우 타워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좁은 그 길을 따라서 예,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는데요. 이 타워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예, 위험하지가 않죠. 예, 벌써 그 주변 경관이 아주 그 멋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스텝 원스텝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계단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제 주변 경관이 아주 확 시야가 트이는 게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건 제가 마시던 커피 한번 찍어봤습니다. 문어 어떻게 파는 거야? 문어 1kg에 35,000원. 이거 이 저거 하는 거야? 또 저거 유튜브? 사실 게 아니라 유튜브 하는 거잖아. 이게 15,000원 드려요. 15,000원. 여기서 봐요. 15,000원, 15,000원. 3만 원. 항상 변함이 없네 이거는. 네, 아직은 변함 없어요. 강도다리 세컨드로 이제 강도다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뼈채 사람 없는 거. 뼈도 되고 뼈. 이거 야. 카메라 물 안 됐나 보죠. 괜찮아. 이거는 이제 뼈가 이렇게 광어 똑같이 생겼잖아요. 뼈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잡아요.
잡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건 어떻게 가신가? 키로에 3만원씩. 아하 씨. 아하 씨. 왜 얘네들이 또 사라져. 네, 네, 지금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키로에 25,000원, 3만원. 네, 사이즈가 틀리죠, 이렇게. 얘네는 키로에 3만원. 아, 예. 네, 요거는 키로에 2만원. 아무래도 이제 올해 키우니까 단가가 좀 비싸죠. 그래가 좀 더 비싸고. 도미도 키로에 3만원. 연휴,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조금 내려갔어요. 아, 조금씩 내려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씩 떨어져요. 아, 그렇구나. 수급이 잘 되니까. 전어는 요즘에? 전어 오늘 비쌌어요. 그래? 오늘 큐레 2만원. 12마리 만원에는 12마리 정도 나와요. 만원에 12마리? 네, 만원에 12마리. 사이즈가 지금 노선도 사이즈인데 먹기는 좋은 사이즈예요. 뼈도 연하고 먹기는 좋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많죠. 잘 자라니까. 그래서 큰 사이즈면은 저희도 편해요. 4마리, 5마리 잡고 지금 12마리 정도 잡으니까. 근데 손님한테는 먹기가 좋은 사이즈. 네. 지금 이제 전어철이니까 손님이 많이 찾아요. 아직은 좀 자연해요. 태풍 때문에 몸만 다 못 나가니까 가까이서 잡혀서 좀 잡다고 하더니. 태풍 지나가면은 큰 바다로 나가면 좀 더 큰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시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세 제철이니까 또 비싸지겠죠? 지금은 키로에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비쌀 때는 3만원까지도 올라가고 35,000원까지도 올라갔다. 그럼 지금이 저렴할 때라, 먹을 때네? 예, 예? 왜냐면 예. 지금은 인원이 적어도 양이 적어도 많이 안 드시니까 드시는데 안녕하세요. 왜냐면 이제 전 국민이 드시면 이게 딸려요. 그럼 비싸져요. 네. 사세요. 우리 유튜브 하시는 거. 아버님 오늘 몇 분 드시는 거? 놀래미? 이건 놀래미요. 놀래미 자연산 놀래미 이렇게 좋아요. 얼마예요, 이거? 이거 키로에 35,000원이에요. 유일한 지금 자연산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맛이 어떤지 모르. 놀래미 쪽이 엄청 죽여줘요. 놀래미가 맛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물로 찌개하면 자연산 그냥 맛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맛있냐고. 그냥 씹으면은 쫄깃쫄깃 되었고 여기 목에서 안 넘어가 잘. 그 정도로 맛있는 거. 여기서 넘어가면 그대로 분해가 돼요. 진짜 맛있어요. 예, 맞지요. 이런 낙지도 억수로 좋아해요. 낙지도 이런 거 두 마리에 만원. 두 마리 만원? 두 마리에 만원. 이렇게 뻘낙지 아주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다리가 길어서 북한까지 가잖아. 그래. 지금 이런 농어도 좋고. 농어도 억수로 좋아해요. 농어는 어떻게 2kg에? 네? 농어는 지금 35,000원 하다가 올라서 지금 4만원 하거든요. 여기 애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좀 얼굴 좀 보여줘. 네. 여봐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많이 많이 오세요. 맛있네요. 회도 있고요. 서울에 오면 싱싱한 해산물 다 꽃게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요. 지금 새우도 철이고 이런 회도 좋아요. 지금 또 전원 철이라서 전원 구이 회도 지금 억수로 맛있어요.